이제 오늘 여러분 IT도 한번 몇 개 다루고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보면 이렇게 LMM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네요. 대규모 액션 모델. 우리 함께 익숙한 것은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인데 LLAM이 등장하는 모양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기에는 대규모 언어 모델은 주로 학습 데이터 입력되는 데이터가 텍스트가 많은데 LLM은 텍스트 외에 그런 행동에 대한 그런 종류의 비디오에 관한 비디오로 이름들 찍은 그런 부분들도 학습 데이터에 들어가는 그런 종류의 이제 액션 모델이 이제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오늘 이 내용을 보게 된 것은 LLM을 대체할 초지능 AI가 목표고 예, 이런 그 찰스 켄트라는 그런 양반이 구글 딥스에서 이름 근무했던 구글 딥 마인드에서 이름들 근무했던 분이 신생 AI 스타트업을 세웠는데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았네요. 그러니까 이 돈을 버는데 귀재인 베르나르 아르노 LVMH 회장, 예. 그 다음에 에릭 슈밋 전 구글 CEO, 그 다음에 아마존, 삼성에서 돈을 투자할 정도니까 굉장히 유망한 분야인 모양이네요. 예. 올해 초에 설립된 예. 회사 이름이 H네요. 최근 프랑스를 넘어 전 세계 테크계에서 화제를 모았는데 예. 맨 처음 시드 투자를 받은 것이 2억 2천만 원으로 대개 천만 달러 정도를 받았으면 사업을 시작하는데 초기 투자 자금이 2억 2천만 달러가 모을 정도니까 어마어마한 이름들 중요한 그런 벤처 모아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완전한 범용 인공지능입니다. 특히 현재 AI 업계를 지배하고 있는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을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AI 모델 개발을 통해서 초지능 범용 AI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입니다. 굉장히 야심적인 내용이네요. 그래서 제가 야 이게 이런 개념이 뭘 이야기하는 건가. 그러니까 LLM을 대신해가 더 스마트한 AI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거네요. 여기다가 이제 아마존이나 삼성전자에서 돈을 투자할 정도니까 굉장히 유력하게 본 것 같네요. 보시게 되면은 이 H사는 기존 LLM과 차별화하는 대형 액션 모델을 개발 중이고 기존의 LLM 모델이 주로 사용자 프롬프트를 해석하고 문자, 텍스트 기반 응답하는 데 그친다면 LLM은 AI 기능을 언어 이상으로 확장한다는 것인데 그 LLM에서 또 멀티모달 모델이 있었고 거기서 더 한 단계 더 나간 것이 LAM이 모아입니다. LAM은 특히 LLM을 개선해 AI 에이전트 시대를 여는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사람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에 궁극적인 목표 달성을 돕는 개념인데 스스로 이렇게 행동하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춘 그런 종류의 모델인 모양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이제 구글 딥마인드 출신의 과학자 4명과 함께 회사를 이렇게 창립했는데 돈을 댄 사람들이 엄청난 사람들이 이렇게 거액을 댔으니까 대단히 여러분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보니까 대형 액션 모델과 대형 언어 모델은 다음과 같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대형 언어 모델 LLM은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해서 자연어 처리 및 생성 능력을 갖추는 것이고 뭐 그동안 많이 소개했고 예.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퍼플렉스티 AI와 같은 것을 통해서 보는 것이죠. 근데 오늘 소개드린 대형 혹은 대규모 액션 모델 LLM은 사람들이 일상적인 행동 데이터를 학습합니다. 그러니까 텍스트도 입력하지만 모션 행동과 관련된 비디오 자료들도 입력이 되는 겁니다. 학습한 행동을 모방하여 사용자의 명령에 따라서 작업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딱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아 이게 로봇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예. 다음에 한번 시간 내가 로봇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래서 관련 데이터라면 여러분들 찾아보니까 삼성 SDS에서 블로그를 잘 운영하네요. 삼성 SDS 블로그를 들어가서 좀 보더라도 최신 동향을 여러분 다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삼성 SDS에 청탁을 받은 이제 한 이런 테크 라이터 작가께서 이 로봇 공학의 발전에 대해서 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근래 한 1, 2년 사이에 엄청난 로봇 산업의 이런 발전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것이 바로 AI가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추동력을 제공하는 그런 시대 상황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그걸 보니까 딱 이게 나오네요. 지난 10년의 로봇 공학의 특이점이 온 가장 큰 요인은 AI 기술 혁신 덕분입니다. 기계학습, 머신러닝, 딥러닝 등의 AI 알고리즘의 고도화로 로봇의 인지능력, 판단능력, 제어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됐습니다. 여러분이 보시죠. 특히 컴퓨터 비전과 자연어 처리 그리고 최근에 대규모 언어 모델 LLM 그리고 대규모 멀티모달 LMM 그리고 대규모 행동 모델 라지 액션 모델 등의 특이점이 온 AI는 로봇의 환경 이해와 인간과의 상호 수준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LM은 인간의 언어와 생각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고 LMM은 우리가 사는 현실의 사물과 현상을 보고 듣고서 인식을 해주고 그 다음 오늘 다루는 LAM 대규모 행동 모델은 로봇이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뭐 간단한 여러분들 작업들은 다 지금 여러분들 저렴한 가격으로 로봇이 알아서 행동해 주는 그런 것들이 많이 발전되어 있네요. 오늘 이걸 보니까 장시간 자율 운영이 가능한 그런 로봇들이 속속 이렇게 나오고 최근 1, 2년 사이 비약적인 발전을 하는 모양입니다. AI 기술은 로봇 공학의 특이점을 제공하고 있다. 저도 아주 신기해서 LAM 다음에 한번 시간 내가지고 LLM이 실생활에 응용되는 로봇을 어떤 식으로 지금 변화시키고 있는가 그 부분 함께 여러분들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